네, 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, 제 청기가입니다. 금요일 날짜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이네요. 자, 오늘 금요일 장은 신규주 상장되는데 우리가 개미들이 많이 할 때 되면 신규주 하면 안 돼요. 어제 신규주 작살났죠, 그죠? 하면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제 예상 맞았고 거의 한가까지 잡아줬을 거예요. 어제 상장 신규주는 마지막으로 저 이틀 전에 제가 우리 기프반 그리고 월마니치 멤버십 회원이 추천드렸던 샤페론 깔끔하게 이틀 전에 시가 사가지고 저도 5천주 찍었는데 15% 먹고 팔았잖아요. 어디 신규주 하지 말고 베트남 개발이 1위 한가 풀릴 때 찍어 무조건 먹는다. 야, 제가 비행기 탈 때 한가 찍어놓고 100만주 사가지고 팔고 갔는데 10분 만에 갔다 오니까 세상에 한가에서 플러스 15%까지 올라갔더라고요. 또 종가는 또 한가였죠. 물론 시간에 3% 올라간 것 같고 이제 베트남 개발 1위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마 적중도 상당히 높다는 거 아실 거예요. 베트남 개발 1 상가 두 방째 땡기면 어제 한가에서 플러스 15%. 물론 다 먹으면은 저 뒤에 제 얼굴 뒤에 있는 하늘도 다 내꺼고 우리 지구도 다 내꺼고 그래야 되는 거죠. 사람 욕심을 줄여야 되고 그냥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 있다는 노하우가 중요한 거예요. 여기 부산이고요. 잠시 뒤에 제가 또 그 서울 올라갈 거예요. 올라갈 거고. 자, 그러면 이제 베트남 개발 일을 이제 그만하면 되고 신라젠 이틀 전 땡겨먹고 절대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. 어제 폭락했죠. 신라젠 하면 안 돼요. 당분간 못 올라갑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 신라젠 하지 말고 M2N 하지 말고 박셀바이오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듯이 지금 하지 말아도 다 빠집니다. 베트남 개발 일 하지 말고 올 신규 상장주 하지 말고 그럼 뭘 봐야 되느냐. 우리 구독자님들 편안하게 주시하고 싶으시면 일정 관련주와 주도주를 잘 잡아야 돼요. 자, 그럼 주도주가 뭐가 있느냐.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오성 첨단 소재. 아마 저 영상 보신 분들 밀릴 때 잡았으면 7에서 6% 다들 수익 중인 아닌가 생각되는데 혹시 안 사신 분들은 오늘 좀 밀리면 오성 첨단 소재 살만하고요. 또 하나 더 붙인다고 그러면 우리바이오를 가져봤어요. 그럼 오성 첨단 소재와 우리바이오는 뭐냐. 대마 관련주. 왜 대마 관련주를 주도주가 되느냐. 11월 달에 바이든이 중간선거 있잖아요. 그 민주당 바이든은 대마를 합법화 추진을 해요. 그리고 2024년에는 우리나라도 대마를 약제에 대해서 허용하는 분위기거든요. 물론 직접 섭취하고 이런 건 안 되고 약제 사용입니다. 우리나라는 태국이나 미국이 캐나다 합법화로 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11월 달에 지금 벌써 미국은 대마 관련주 움직이고 있어요. 우리나라 약간 떨빵하잖아요. 늦게 움직이거든요. 그 다음 주부터 아마 대마 관련주가 주시장에 큰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두 종목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똑같이 바로 뭐다? 오성 첨단 소재 안 잡으신 분 좀 밀릴 때 잡아놓고 그 다음 우리바이오 밀릴 때마다 모아가면 답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금요일은 급등주가 없어요.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. 저 얼굴 안 좋죠. 밤새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저도 지금 신장에 무릎도 있고 담낭에 폴립도 있고 그러는데 폴립 아유 그 뭐 사람이라 건강할 때 또 움직이게 되고 그랬는데 또 어머니도 아이고 하여튼 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잘해야 되고요. 또 여러분들도 건강할 때 우리 좋은 데 다니고 저 뒤 하늘 얼마나 팔았습니까.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십시오. 괜히 주식 때문에 인생 망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식 편안하게 돈 버는 노하우 배우고 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네. 어차피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. 그렇다고 남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뭐 법을 어기거나 그런 건 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 안 주는 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살다가 죽는 게 좋다 이런 생각 드네요. 제가 좋아하는 테라에 제가 좋아하는 레스비 오늘은 저도 담배 또 한갑 피우고 갑니다. 서울에서 봐요.